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자금조달 비용지수인 코픽스가 0.95%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라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은행이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상출돼 상대적으로 시장 금리의 변동을 가장 빠르게 반영합니다. 이렇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오르자 시중은행들도 소폭 주담대 금리 상향 조정을 해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습니다. 금융권에선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시장금리 상승 분위기가 지속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